소문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옛날에 보니까 제가 전국이 다섯 명을 골랐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이유가 전곡이 아름다운 거 하모니를 듣고 싶어서였는데 네. 아 그냥 그 철회하겠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아니 가성비가 좋아. 그냥 다섯 살 전곡이라고 할게요. 그냥. 스케줄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냐. 다섯 살 전곡이야 그나마 귀엽지. 아니면 전곡이 필요하면 전곡이 다섯 명 있으면 전체 전곡이는 쉬고 있고 나머지 네 명이 스케줄을 하는 거야. 아니 근데 그 한 명 중에 누가 일한다고 왜 나보고 있어요? 그러냐 나가지고 야 전곡아 내가 봤을 때 다섯 살 전곡이가 난 더 좋을 것 같아. 나는 야 정국이 15살 때도 귀여운데 5살 때 얼마나 귀엽겠어. 귀여운 정국이는 약간 유통기한이 있었어. 그 요즘에는 좀 약간 쌍남자가 됐고 네. 15살 정국이 어쨌든 5살 정국이 커서 내가 되는 거잖아. 야 오케이 그치? 자 정국이한테 물어보자. 아 여러분 잠깐만 정국이한테 물어봅시다. 5살 정국 대 정국이 5명 아니지 좀 다른 멤버로 5살 때 어딨냐? 야 5살 지민이 5명 와 진짜 난 지민이 다섯 명. 어어 역시. 아니 뭐 매력이 푹 빠질 거야. 나도 지민이 다섯 명. 너 개인 스케줄 엄청 돌릴 거야. 맞네요. 왜 종국아 너는 왜? 네? 너 왜 지민이 다섯 명? 아 다섯 명 그럼 붙여놓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. 너 이 중에 서로 대화 웃기려고 할 것 같아서. 24시간 동안 지민이가 풀로 돌아가는 거지. 야, 지민아 정국이 다섯 명. 오교네 5살 정국이. 아 전 무조건 다섯 살 정국이죠. 이유는요? 다섯 명이면 여기 스케줄 아무도 안 나올걸요? 정국아! 정국이 어디 있어? 다 정국이 없어. 서로에게 미루느라 다섯 명이 없어. 야 1번 네가 나가. 옛날에 그 백종원 선생님처럼 약간 그 1종원, 2종원, 36종원 백종원까지 있다는 약간 그거구나. 나 어제 이것도